1, 2, 1, 2, 3, go. 안녕 우리가 보이니 널 위해 찾아왔어. 지금부터 우리 얘기를 너에게 들려줄게. 배가 고플 땐 기타를 튕겨, 잠이 올 땐 건반을 누르고, 가끔은 다 비우고 음을 얹어. 그림은 완성됐지. 어쩌다가 이 노래를 듣게 된다면, 우리가 그린 이 모습이 널 위로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네, 저희는 팀 감성 골목이라고 합니다. 아무래도 이제 이 공연의 첫 도입부다 보니까 조금 저희를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곡을 좀 들려드렸거든요. 그리고 이곳은 인천여관 루비살롱이라는 공간인데요. 저희 감성 골목이 기획하는 어떤 음악으로 떠나는 시간 여행의 첫 번째 공연 장소기도 네, 합니다. 맞죠? 네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래 인천 여관 말 그대로 여관처럼 쓰이던 공간인데 이제 저희가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하는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한 곳이기도 합니다. 네,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공연이 이 공간의 이야기를 저희의 음악을 통해서 좀 담아봤어요. 네, 그래서 저희가 들려드릴 첫 번째 곡이 뭐죠? 그거는 미리 말씀 안 드릴 거고요. 바로 다음 곡을 한번 들려드릴게요. 어떤 곡인지 한번 약간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바로 두 번째 곡 시작하겠습니다. 1, 2, 1, 2, 3, go. 부드러운 채찍질로 어둠을 쫓아 Come 어둠이 깊다 깊다 밝으오 이제 이 동리에 아침이 불사르른 소엉덩이처럼 푸드오 오 푸드오 오오오 이 동리 콩죽 먹은 사람들이 단물을 뿌려 이 여름을 길렀어. 구김살 없는 이 아침을 심오읍하오 또하오 휙휙휙 석고리가 부드러운 채찍질로 쫓아 Come 어둠이 깊다 깊다 밝으오 이제 이 동리에 아침이 불사르른 소엉덩이처럼
좋아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이 곡은 윤동주 시인님의 아침이라는 시를 가지고 저희가 만든 곡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 인천여관이 새로 만들어질 당시에 어떤 뭔가 꿈, 그리고 뭔가 지어질 때 어떤 설레임 이런 것들이 아침과 되게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. 네, 네 맞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이 공간이 인천여관이었는데 이제 원래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선원분들이 여기를 정말 많이 애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희가 딱 생각해낸 한 곡이 있었는데요. 네, 네. 그거 바로 들려드릴까요? 맞아요. 바로 들려드릴게요. 네. 그러면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 치며 힘없이 돌아오네. 남자는 남자는 다 모두 다 그렇게 다 아 찾아오는 부두의 이별이 아쉬워도 손을 꼭 잡았나. 눈앞 바다를 핑계로 헤어지나.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보내주는 사람은 말이 없는데 떠나가는 남자가 무슨 말을 해. 남자는 다 모두 다 그렇게 다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. 싶은 이별의 시간도 짧은 입맞춤으로 끝나면 잘 가요 쓰린 마음 아무도 몰라주네.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 못해주는 사람이 약속은 왜 해. 떠나가는 남자는 무슨 말을 해. 그래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
네, 이제 어떤 그 떠나는 사람을 뭔가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뭔가 내 어떤 삶을 뭔가 기다리기만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의 남자는 배, 여자는 항구라는 심수봉 선생님의 곡이었고요. 네. 다음 곡은 좀 어떤 곡인가요? 아, 이제 마지막 곡이죠. 네, 마지막 곡인데 벌써 마지막 곡이네요. 근데 그러게요, 조금 짧긴 한데. 네, 약간 이제 관객분들이 실제로 안 계시니까 시간이 더 약간 딜레이된, 네. 뭔가 그냥 쑥쑥 지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정말 재밌게 공연하는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마지막 곡은 양장점이라는 노래예요. 임예송님의 양장점이라는 노래인데 저희가 이 곡을 왜 골랐냐면 이 인천 여관이 그 당시에 어떤 있었던 역사와 그 양장점이라는 노래 가사가 되게 비슷하고 동질감을 뭔가 주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느낌을 좀 떠올리면서 들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. 그래서 네, 이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좀 인사를 드릴 거고요. 저희는 감성 골목이라는 팀이고 여기는 인천 여관 루비 살롱이라는 곳이었습니다. 마지막 곡 바로 들려드릴게요. 별을 묻을 각오로 마음을 굳게 먹고 문을 열고 선 어느새 때는 바야흐로 20년이 지나갔는데 간판 위에 쌓여가는 하얀 먼지들과 같이 내려오는 근심 걱정에도 또 건물들은 삭막하게 쌓여 올라가 내 작은 가게들이 같이 좀 살자 우리도 살자 같이 좀 살자 나도 좀 살자 구슬땀을 여일 하던 행복을 팔고 싶던 어렸던 내 얼굴은 점점 세월의 흔적이 가득하고 이제는 이별해야 하는 건가요 나의 삶의 장소와 모든 추억들도 이제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네 내 작은 가게들이 청춘 바친 지난 날 다들 길이 흘러가나 할 길을 옮기나 이제는 이별해야 하는 건가요 나의 삶의 장소와 모든 추억들도 이제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네 내 작은 가게들 감사합니다. 땡큐.